전세계 디세그먼트의 제왕 BMW 3시리즈의 페이스리프트가 국내 출시를 코앞에 뒀습니다. 저희 남차 카페에서도 벌써 국내 테스트카를 직접 목격하신 분들의 제보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국내에 들어올 엔진과 제원, 출시 시기가 공개됐습니다. 변경된 실내외 디자인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BMW의 대표 모델이라면 많은 분이 3시리즈라고 답할 것입니다. 플래그십이 아님에도 BMW의 중추 역할을 하는데요. S클래스를 기준으로 다른 모델들의 기술력을 적용시키는 벤츠와 달리 3시리즈는 5대5의 완벽한 무게 배분, 군더더기 없는 운동성, 그리고 훌륭한 브랜드 가치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는 점에서 D세그먼트의 표본이자 BMW의 근본으로 평가받습니다. 콤팩트 세단과 럭셔리를 연결시킨 상징적인 자동차죠. 근 2년의 국내 실적만 봐도 벤츠 C클래스와 아우디 A4를 합쳐야 3시리즈 판매량의 절반 정도에 그치죠. 3시리즈는 1975년부터 생산돼 현 7세대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BMW의 스포츠 중형 세단입니다. 최근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LCI가 국내 출시를 확정지었는데 3년 만에 등장한 업계 최강자는 과연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을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놀랍게도 BMW만의 키드니 그릴이 커지지 않았습니다. 신형 M2도 의외로 단정하던데 신형 XM 같은 괴물을 보다 보니 오히려 3시리즈가 심심하네요. 곧 등장할 5시리즈도 그렇고 베스트셀러에는 모험을 걸지 않는 것 같죠. 안개등이 통합된 신형 헤드램프엔 기존 L자였던 DRL이 이제 기역자로 뒤집어졌고 두께도 두꺼워졌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부턴 레이저 라이트를 생산하지 않지만 푸른색은 그대로 남겨두었는데요. 레이저 라이트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 굳이 없어도 충분히 밝기에 요즘엔 서서히 사라지는 추세이죠. 하단 범퍼는 현행 범퍼의 디테일을 없애고 최대한 단순하고 과장된 게 눈에 띕니다. 신형 그랜저도 그렇고 요즘 트렌드가 전기차와의 경계를 없애려는 것 같죠. 측면 디자인의 변화는 딱히 없고 여전히 정통 3박스 세단이며 휠은 17에서 20인치가 제공됩니다. 후면부에선 꽤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범퍼 디자인이 크게 각졌습니다. 날카로운 블랙 가니쉬와 세로형 반사판이 새로운 맛을 주고 디퓨저 스타일의 장식과 살짝 커진 머플러까지 나름 개성을 챙긴 모습이죠. 국내에서 포착된 340i 모델의 테스트카를 보면 SF 영화 같은 기하학적인 맛이 선명한데 전 마음에 드네요. 두 번째, 실내 변경입니다. iX, X7, 신형 7시리즈 등 최신 BMW들에 탑재되는 12.3인치 클러스터와 14.9인치 메인 디스플레이가 연결된 커브드 패널이 보입니다. 공조기 버튼들은 디스플레이로 통합되며 센터 패시에가 심플해졌죠. 같이 심플해져버린 토글식 기어노브는 호불호가 심히 갈리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디오 시스템엔 하만카돈이 탑재되는데 개선된 음성인식으로 공조장치 제어나 선루프 및 창문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원입니다. 기존 3시리즈의 라인업인 디젤, 가솔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가장 강력한 3리터 6기통 M340i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추가돼 개선된 연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기 트림인 320i는 2.0L 4기통 가솔린 엔진으로 184마력을 내 제로백은 7.4초를 기록하며 M340i는 387마력을 내 3.0L 6기통 가솔린 엔진으로 제로백 4.4초를 달성하죠. 국내에서 단종됐던 330i 모델 그리고 320D는 아직까진 수입 소식이 없는 것 같네요.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신형 3시리즈는 이미 국내 소음 배출가스 인증까지 맞춰져 있으며 저희 남차 카페에도 실물을 목격하신 분들이 덜어 계시죠. 한국 시장의 진심인 BMW답게 9월 글로벌 출시 후 2개월 만인 이번 11월 국내 출시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볼륨 모델인 320i 트림이 먼저 출시되고 이후 M340i 등의 트림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차량 시작가는 평균 400만원가량 인상을 예상하는 분위기이며 반도체 대란으로 인한 옵션 누락은 신차인 만큼 현행보다 덜할 것이란 게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자, 5시리즈와 이 3시리즈를 필두로 올해 벤츠까지 제쳐버린 BMW, 과연 이번 3시리즈는 얼마나 더 큰 인기를 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3시리즈 LCI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